내가 첫날 제가 대표님하고 소통하면서 그때 한 교육 중에 한 100가지 정도의 개념을 적으셨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현재 현실적으로 PCM 우리 저희 이제 부조관들한테 수강생들한테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할 만한 거한 두세 가지 정도만 짚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해요. 지금 이게 보니까 300개예요, 300개. 3일 동안. 300개 200개가 3일 동안. 늘어났네요. 첫날에 100개고, 두 번째 날에 80개 정도 되고, 세 번째 날에 이제 120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총 300개가 나왔어요. 이게 300개를 다 얘기하면 시간이 진짜 오래 그렇죠. 걸리겠죠? 근데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안에서 가장 핵심 역할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네. 사람한테 옳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 귀인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 귀인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정보가 나를 건드리고 쇠뇌해서 그 쇠뇌된 정보가 내가 말을 하고 말하는 정보가 내가 믿게 되고, 믿게 되는 정보가 행위로 연결되고, 이게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근데 그 맞는 옳은 정보가 내 머릿속에 각인되기까지는 뭘 해야 되냐면, 부트캠프에서 늘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unlearn이 중요한 게, 배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예. 그리고 willing to give up, 예, 포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일단 우리가 늘 얘기하는 비워야 된다, 이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부트캠프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이 40년이고 5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정보와 그 믿음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총내 은행 잔고에 지금 돈이 총 2천만 원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 네. 근데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은 어때요? 은행 잔고가 나는 앞으로 미래 10년 뒤에도 2천만 원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은행 잔고에는 앞으로 1억, 10억, 100억도 있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이 2천만 원을 기존에 40년, 50년 살아왔던 것처럼 계속 쓰면 이 2천만 원은 심지어 10년 뒤에도 많이 적금해봤자 그냥 한 5천만 원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심지어 2천만 원까지도 없을 수도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평소에 옳은 정보를 붙잡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 잔고에 2천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가 증명된 게내 지금 통장 잔고라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포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프로그램이 2천만 원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당신이 결제해가지고 그 다음 방향으로 갈수 있는데, 기존의 그 틀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결제 못하는 상태.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되죠? 어떤 사람들 진짜 2천만 원밖에 맞아요. 없어가지고 2천만 원을 결제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과거를 버리고 나 자신을, 이돈 2천만 원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버리고 결제를 해가지고 어때요? 나를 다 포기한 거예요, 대부분. 이걸 포기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2천만 원은 내가 아파도 그렇고, 아니면 뭔가 누가 쓰려고 해도 되고,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이걸 맞아요. 포기하고 내가 어때요?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기존의 직업을 포기하고 판매직으로 들어가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맞아요. 올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포기에 대한 컨셉은 내가 원래는 이런 술 먹는 애들하고 놀았어요. 마약쟁이들하고 놀았거나 아니면 그냥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다들 보면은. 그런 애들을 포기하고 아이스강 같은 사람하고 아니면 그랜카돈 같은 사람하고 우리 같은 커뮤니티에 들어오는 거 우리한테 집중해서 우리의 어떤 정보를 받아서 우리의 정보대로 사는 거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다시 원래 얘네가 가지고 있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얘네를 포기한 나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를 포기하고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다단계를 가정해 볼게요. 내 기존 무리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하겠다고 내가 얘네들을 포기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무리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세상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네트워크 마케팅을 포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들은 왜 기득권, 왜 대기업들이 느리는지 알아요? 의사결정을 포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면 안될 거고 포기하면 왠지 당장 막 세상이 다 부도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사상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코끼리도 어린 코끼리 이렇게 딱 묶어 있잖아요.
네. 그럼 얘가 커도 이거 부실 수도 있는데 못 부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딱 묻어 있는 거예요. 이 포기일 willing to give up에 대한 그 컨셉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Unlearn.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들어보면 다 그럴싸하게 다 맞거든요. 근데 그걸 듣는다고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직감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지, 좋은 선택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흘려가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 꼭, 나 여자들 좀 궁금한 게, 화장실 갈때꼭 지들끼리 같이 가려고 하다. 우리는 혼자도 갈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꼭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그이 많은 수많은 정보, 멘토도 이래요. 그랜 카돈은 서쪽으로 가라고 해요. 서쪽으로 가면 보상 있다고 해요. 근데 예를 들면, 로버트 키오사키는 동쪽으로 가라고 하고, 켈리 최는 북쪽으로 가라고 하고, 아이스 강은 예, 예를 들면 남쪽으로 가라고.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어려운 결정이죠. 처음에는 저는 그랜 카돈 말을 듣다가 아, 로버트 키우스 말 듣다가 들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켈리치의 말을 맞아요. 듣다가 아이스 강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제자리죠. 예. 그럼 멘토가 많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방향이 그냥 제자리에서 차라리 혼자서 게으르게 누워 자기만 해도 어때요? 그 자리인데 어떤 사람은 돈 쓰고 시간 쓰고 왔다 갔다 근데 보니까 제자리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unlearn. 예, 그러니까 뭘 배우지 않는 것도 중요한. 멘토를 너무 많이 따르면 안 돼. 멘토가 많아서 한 명에서 두 명이면 충분해요. 정말 그래서 그랜 카돈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앞으로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 12월 이 남은 두달 다른 사람 거싹다 포기하고 내 정보만 집중하고 들어봐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조언까지 줬어요. 얼마나 자신감 있으면 그 조언. 이 알고리즘은 그랜 카돈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말씀 주신 거 들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성공하려면 이거 해라, 누구는 새벽 기상 해라, 누구는 명상해라, 뭐, 사람마다 되게 주장하는 게 다른데, 성공이랑 그런 주장하는 내용들이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제대로 된 어떤 판단 기준이 없으면 그 말을, 왜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니까.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이런 어떤 세일즈 영역에서 이런 좀 그냥 뭐라고 하나, 어떤, 코어가 없이 성공자의 말만 믿고 그 사람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따르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시간과 비용의 손해뿐만 아니라 내가 나는 굉장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얻어지는 성과가 없다고 하면 사실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요. 근데 잘못된 정보, 잘못된 사람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얻으면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엉뚱하게 낭비하게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가 당장 가장 적용해서 배울 만한 점은 항상 말씀하시는 그런 포기 리스트, 그리고 올바른 사람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붙들고 그 하나의 믿음만 가지고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꾸준하게 실행해가는 그런 것을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해 보면 될까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렇게 세 가지였고요. 그랜트 카돈의 부트캠프를 이제 계속해서 참석하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참석하시고, 또 앞으로 저희 교육 방향성이 좀 어떻게 달라질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3일 동안 밤샘 교육하면서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지 않고 싶은데 어떤 체력적인 한계와 또 시차가 완전 낮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지난 토요일에는 저희 또 독서 모임 그대로 진행하셨어요. 그쵸? 네. 독서 모임은 그대로 진행하시면서 끝나고 또 밤샘하고 80개의 질문을 뽑으시면서 또 그날 집중해서 들으신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정말 저희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그 12년이라는 시간과 이게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간과 비용의 지출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항상 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알지 못했던 12년, 그리고 함께 하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순간에 대표님의 이런 안 보이는 노고와 헌신 덕분에 저희들이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 PCM이라는 교육이 사실 나한테 필요하기는 한데, 이건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내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내가 지금 아직 마음적인 준비가 안 됐어?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준비가 안 돼서 이런 이유로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2022년이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대표님께서도 이분들한테 당신들이 나만 붙들면 당신들의 한 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좀 혹시 그런 메시지를 좀 주실 수 있는지. 일단 지금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네. 희망도 없고 이러신 분들은 제 유튜브만 영상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아요. 제 영상들 제가 뭘 얘기하는지 이거를 컨셉을 있잖아요. 계속 저한테만 집중해서 좀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믿음, 내가 어떤 믿음을 믿고 계속 그런지 그 영상만 주주장창 계속 보고 배워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난 속도를 좀더 빠르게 난 가고 싶다. 난 좀더 당장 지금 고강도 훈련 필요하고 나는 은행 잔고를 변화시키고 경제적인 좀 성장을 원하고 싶다 하면 그냥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 예. 그냥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그 고민에 해당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 얘기를 듣고 아, 함께 할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도 서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도 제가 기다리라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포인트는 뭐냐면 이건 서로 궁합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제가 코칭하는 입장에서 꼬시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와서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미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자꾸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사람을 내가 설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좀 저희랑 같이 저처럼 이제 확장하고 저처럼 더 커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랑 함께 하면 돼. 함께 하는 게 핸들하는 게 저를 핸들하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 저랑 함께 하다 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고강도 훈련들을 경험하면서 본인의 인생의 체인지를 스스로가 알아내고 스스로 터득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인성이 나쁘면 제 거를 또 밖에 나가서 자기가 또 어떻게 했다고 또 그렇게 하신 분도 분명 나타나. 왜냐면 저는 처음에 모두 다안 좋게 본거 아니고 좋게 보려고 엄청 노력했겠어요. 근데 계속 이게 나쁜 어떤 사례가 나오면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별이 안 돼요, 잘. 근데 돈을 어느 정도 벌려놓으면 그게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나거든요. 아, 이 사람이 인성이 나쁜지 좋은지. 근데 인성 얘기는 돈 벌고 나서 하자, 이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때요? 그 전까지는 정확하게, 내가 지금 힘들고 이렇게 꼭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꼭 한번 진지하게 내 인생 하나를 두고 진짜 어떻게 내가 이걸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내가 진짜 이 모든 내이 생태계를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인생을 개조해 가야 될지 이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 옆에 단한 사람만 있으면 성공이에요. 좋습니다. 사실 이 대표님 유튜브 영상이 다른 이제 수강생들분들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수강생 아닌 분들이 보신 분들께서, 그러니까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유료에서 주는 것과 사실은 굉장히 동일한 가치를 많이 지금 이미 주시고 있거든요. 유튜브 영상만 보셔도 분명히 굉장히 많이 맞아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정말. 근데 제 유튜브 보다가도 다른 걸 자꾸 엉뚱한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 거를 많이 봐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중해서 대표님 한 사람 것만 정주행해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이 영상들만 보셔도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니까 우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하나. 그런데 나는 조금 빠른 변화를 원한다. 인생에서 정말 내가 제대로 한번 어떤 내 삶의 방향을 제대로 한번 설정해보고 싶다. 제대로 성장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대표님께 연락을 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사실 연락한다고 그분이 손해보실 건 없잖아요. 통화해서 아니면 아, 이 사람 아니구나 유튜브도 안 보면 되는 거고 이분을 내가 함께 할 뿐이다 그러면 결단하시고 들어와서 이제 제대로 성장하시면 되는 거고 좋습니다. 또 PCM이 저희 부트캠프와 함께 또 이제 새로운 내용들 또 이제 업그레이드 될 내용들 부분들 기대되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수고했습니다.